더군다나 신규선배님의 경우에는 하루 먹어, 하루 먹어. 그냥 그날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주말 준비해서 그냥 일주일도 다 못 버티고. 근데 이제 카페에다가 편안하게 글씨 크게 해서 그냥 수업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지금 녹화, 삼각대 있잖아요. 그 전에도 그냥, 코로나 이전에도 그냥 이렇게 놓고 그냥 수업을 막 찍었어요. 그래서, 제 명함에 보시면 유튜브 계정이 있죠? 제가, 첫 번째 상품을 드릴까 하는데, 상품은 이런 거예요. 상품을 준비를 해주셨어요. 여기 보시면, 장사님께서, 이렇게 책 두 권을,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다, 제가 쓴 책, 이거 하고, 그 다음에 학부모 상담을 읽고, 네. 요즘에 대한민국 교사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두 가지, 1, 2위를 교총에서 해마다 5월에 스승의 날 주간에 이렇게 조사를 하거든요. 1위, 2위는 뭘까요? 1위가 왔다 갔다 합니다. 1위와 2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아이들의 다 선행동이 어렵다는 것. 오늘도 선생님들께서 사전 질문을 주셨는데, 질문의 랭킹 1위가 요즘 아이들 다 선행동 때문에 힘들다는 랭킹 1위였어요. 네, 그건 비단 선생님들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거죠. 전국적으로 낯선 게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큰 파도는 넘어간 거예요. 2학기까지 오셨으면.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겨울 동안이야. 그러면 이제 또 한숨 돌리고 그런 게 다 행여 나는 조직이 적성이 안 나는 것 같다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다 그러고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 이쪽에 학부모 상담이 또 요즘 학부모님들이 참 핫하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직 비단이신 선생님 잘 못 느끼시겠지만 담임 선생님들은 엄마들이 수업을 무척 많이 써요. 그래서 미리 이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하셔서 장학사님께서 이 두 가지 책을 상품으로 준비하셨어요. 근데 상품을 우리가 방역 수칙은 아직 잘 지켜야 돼. 그죠? 워크스루 여기다 책을 두 가지 놔뒀어요. 학부모 상담, 훌륭한 교사 있습니까? 퀴즈 맞추시거든 그냥 알아서 와서 골라서 가져가시면 돼요. 오케이? 이해하셨죠? 네. 퀴즈는 진지한 건 하나도 없고 가볍게 하는 퀴즈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품 중에 이런 상품이 있어요. 귀엽죠? 네. 요거는 그 인터넷에서 파티 안경 이렇게 검색하시면 돼요. 근데 요거는 제가 강의 한 시간 반 하고 이제 같은 테이블에서 결국은 발급은 수업이다. 교육 행정이 행정 업무가 있고 학급 경영이 있고 또 수업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지금 어떠십니까? 여태까지 8개월 정도를 거쳐내셨는데 이 세 가지를 뚫는 그 하나가 있다면 뭘까요? 뚫는 한 가지. 나머지를 아무리 잘해도 이걸 못하면 교직 만족도가 올라가지 않아요. 정체성이 확보가 안 돼. 그게 뭘까요? 수업 운영. 그래서 2부에 그 수업 운영이 그 같은 과목이 아니셨잖아요. 왜 같은 과목이 아니셨냐? 가장 중요한 만남이 동교과와의 만남. 저도 이제 일정 연수 때 만난 사람들이 평생의 동지예요. 그렇기 위해서 그런 부분의 길을 그리고 또 도움의 상품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그 중에 하나 골라가시면 돼요. 자, 그럼 제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의 개수는 몇 개 정도 될까요? 그냥 찍는 거야. 검색해 보셔도 돼요. 동영상 시간 아까우니까 두 분만 그래서 가까운 분에게 상품을 드릴게요.
네. 네. 6천 정확히 맞추시네요. 네. 그럼 가서 와서 가져가세요. 박수 주시고. 근데 6,600개가 영상 올렸는데 어떻게, 아니 그 맨날 영상만 올리나? 그게 아니죠. 바로 이해가 한 거예요, 이해가. 그러니까 수업 중에 페이스북 라이브 기능 아시죠? 요즘 애들이 페이스북 라이브를 엄청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비대면 대면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선생님 페이스북에 올라가면 페북 스타 되는 거래. 그래서 그냥 막 찍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6,600개가 됐어.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안 돼. 왜 안 될까요? 너무 지읒지읒해서 그래? 지읒지읒 뭐?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정답. 동식 패션인데? 두 분 진지라고 말씀하셨죠? 손들어 주시겠어요? 두 분 다 상품 가져가세요. 네, 박수 주시고. 진지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선생님들께 꼭 거창한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짜잔한 팀. 아이씨, 진작에 이거 알았으면 날려보겠네. 그런 짜잔한 팁을 드리도록 하려고. 그냥 커다란 다리, 명동 대교 같은 그 큰 다리를 놓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상을 놓고 가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애들이 바퀴벌레보다 더 싫어하는 벌레가 있어. 무슨 벌레? 무슨 충? 진지충이에요. 진지충. 근데 까놓고, 자,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선생님은 진지한게 컨셉이 아니에요? 어떠세요? 이게 심각한 가지. 우리가 거의 1등급이야. 사대가 뭐 교직에 나온 분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늘 진지해. 그쵸? 언제 천남 노래 봤어야지. 근데 선생님들이 만약에 올해 조금 힘드셨다면 한 고대목에서 걸렸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안경을 상품을 소개해드린 콘셉트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비대면 수업할 때 저런 거 한번 써보셨어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애들은. 제 시간에 비대면 수업할 때 안 들어온다고 잔소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살짝 웃겨서 선생님 몰라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좀 뭐 그런 것뿐만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선생님들이 전철을 타고 동대문역에 내리세요. 동대문역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왕구 도매상가가 있어요. 전 거기를 가끔 가요. 그래서 신상을 확인해요. 요거는 뭐냐? 포로로 마이크. 예. 이걸 수업에 씁니다. 뭐 했을까요? 주위 집중 할 때, 아니, 제가 상품을 못 드려서 이게 좀 비싸. 여기 처음에 만 원이었는데, 지금 만 5천원으로 올라서 이거를, 제가 여학생 하나랑 정말 어마어마하게 푹자.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학생들 좋지 않아. 푹 자. 근데 이 작은 여학생을 깨울 때 남교사가 여학생을 건드려서 깨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깨우려고 제 뒤에다 대고 잘 때 이러니까 애하고 싸움이 안 벌어지더라고요. 왜냐? 애들이 눈 뜨기 전에 무서워. 아직도 아이 파워가 있다. 이런 좀 우리가 지금 이미 교과서 지식은 우리들이 꽉 찼어. 그리고 가르치는 게 어렵다는 그
그런 설문조사는 꼴찌야, 꼴찌. 거의 그런 건 안 되죠. 근데 이렇게 애들이 딴짓하고 하는 데서 뭐 어느 역에 내리셔야 된다? 동대문 1호선 동대문 창신도 거기 갔으면 이런 것도 구해. 이거는 지금 품절됐어요. 야, 배터리가 타는데요. 이 음성 변조기. 예. 그냥 제가 나이 들고도 버틸 수 있었거든요. 이게 좀 머리가 이 염색을 한 거거든요. 원래 하얀색. 그럼 제가 이렇게 안경 끼고 시시봉이라고 뽀로로 쓰고 그러면 애들이 저를 이러고 싶어요. 예. 이게 어떤 표정인가요? 아유, 애쓴다. 머리는 허해가지고 우리들 재밌게 해주려고 애쓴다. 애들 봐줘. 네. 적대적인 어떤 갈등관계가 생겨나잖아. 그리고 잘 되면 잘하지. 언제든지 잘 쓸 때 도와줘요. 어떻게 도와주냐. 복도 쪽 앞뒷문 사이에 중간 기둥이 있죠. 그 옆에다가 아예 책상 슬리핑 존이라고 만들어줬어요. 졸리우면 자요. 졸리운 사람 전용성. 근데 재미난 거 자다가 만들어줄 때니 자요 안 자요? 시험을 다 했죠. 지금 여기 오신 신규 선생님, 조경력 선생님 또 여기서 그 경력 있는 선생님도 마찬가지인데 애들이 무기력 찾아고 해서 답답하시죠? 근데 제가 마지막에 결정적인 걸 알았어요. 한 녀석이 그런 거예요. 천호중에는 축구부가 있어요. 네. 선생님, 그거 아세요? 축구부 재요? 영어 시간에만 앉아요? 놀랬어요, 좀. 기쁘다, 그거보다 놀란 거예요. 그러면 졸려서 자는 게 아니라는 거냐? 그렇잖아요. 근데 당연하죠. 그러면서 나오기 그럼 어떤 시간에 자냐? 바로 무슨 중? 진지충. 그러면서 애들이 좀 졸려서 자자면 어떤 시간에 자냐? 아침에 와가지고요. 시간표 보고 골라서 자요. 이제 마음이 안도가 좀 되시나요? 네.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나요? 이제 좀 내려놓자. 그리고 근데 오늘 내일부터 탄생. 이야, 내가 연습할 때 재밌어야 되는데 파티하는 걸 검색해. 아싸. 그래서 막 지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루 1%씩만 하루 1%씩 펴내고 엄청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이런 상품 이제 넘어가야 돼. 그리고 선생님들 저 명함 받으셨나요 혹시? 첫 번째 카페가 있어요. 네이버 카페. 요거는 별 5개.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이 돌봄 치유교실이라는 카페거든요. 요거는 지금 선생님들이 겪고 계신 지금 당장의 어려움을 여기서 검색하시면 거의 다 나옵니다. 제가 여기 네이버 카페입니다. 돌봄 치유교실. 여기 가서 직접 링크를 보시는 게 좋아요. 여기 처음에 KT21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가셔서 담임선 학교 운영과 생활교육에 관한 뭐 거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잘 보자. 담임선생님들, 저는 이게 지금 현재 가장 큰 고민이에요. 커밍아웃 해주시면 상품 드릴게요. 어떤 고민?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네. 얘가 학교에 안 나오죠. 아, 얘가 학교에 안 나와? 네. 며칠 정도? 3일 안 나오고. 아, 3일 안 나오면 무슨 문제가 안 되는데? 그냥 2, 300, 200일 정도인데. 네. 6개월 정도 됐어. 며칠? 4, 5, 6, 7, 8, 9, 10. 1학기 때부터 계속 나왔다 안 나왔다. 되었다 안 나왔다. 지금 며칠 정도 남았어요? 유해가 한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일주일 정도 남았어요. 일주일 정도? 걔는 그 유해가 일주일밖에 안 남은 걸 알고 있나요? 알고 있어요?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네, 상품 골라가세요. 네, 네, 우리가 격성이 자제해야 되는데, 자꾸 신경도 곤두서고, 신규 때는 더군다나 그래요. 마치 관리를 못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관리자의 교단 도감선생님이 그렇게 또 보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애를 자꾸 들볶다 보면 애들은 그것도 관심이야. 그러니까 그걸 거기서 벗어나려고 오히려 안 해.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 그런 애들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 47일쯤 되는 애들, 이렇게 40일이면 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동무부장님은 정확히 며칠까지 결석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계시거든요. 동무부장님한테 하고 애한테 본인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아무래야 너 며칠까지 결석이 가능하거든? 근데 선생님이 이것저것 신경 쓸 때 많잖아. 놓칠 수가 있으니까 네가 자진 거 이렇게 격려하는 어투로 말해줘. 그럼 걔는 그 다음부터는 학교에 나올 때마다 축소구 열어서 발을 정자로 쉬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고생이 누가 되니? 담임이 고생할 필요가 없어. 애가 그 다음부터 고생하더라고. 거기다 또 괴담도 알려줘요. 다른 학교랑 출석 일수가 다를 수 있다? 조금씩 날 안 나와서 휴급 때리니까? 그러면 거의 어렵다. 그 다음부터는. 그런 정보들이 다 여기. 무단 결석 이렇게 검색하시면 돼요. 네. 책 한번 불러주세요. 네, 또 한 번만 더. 네, 말씀해 주시죠. 선생님이 아주 예의도 바르고 대답도 잘하고 모든 약속을 다 하는데 지키질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니까 이런 지금 이 질문이 생각나요. 얘가 선생님 앞에서는 범생이처럼 하는데 더 자기 친구들 사이에서는 애를 괴롭혀요. 그런 질문 하거든요. 비슷합니다. 근데 자, 제가 교직에서 참 좀 우스꽝스러운 친구인데 지각을 하지 않아야 되니까 지각 팀장한테 지각을 매일 체크하도록 했다고 이빈이력에서. 그런데 애가 갈수록 힘이 들어요. 왜냐? 애들하고 지각한 애들을 체크해야 되니까 너 지각이야? 너 지각이야? 그러니까 애들하고 계속 다툼이 일어납니다. 아니거든? 지금 시간 아직 안 됐거든? 이런 데서
그래서 아 그러냐? 그러면 앞으로 지각하는 책까지 말고 일찍 오는 책. 자 생각해 보세요. 그거하고 또 아주 달라요. 우리 요즘에서 도끼 개끼이잖아요. 그런데 엄청난 변화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검찰팀, 저희 검찰팀장이라고 우리가 검찰팀장. 그 팀, 그리고 걔가 이제는 아침 일찍 오네 하고 자꾸 눈을 맞추게 돼. 아, 일찍 왔네. 안녕. 일찍 왔네. 안녕. 이렇게 돼. 그러면서 관계가 아주 원활해졌어요. 즉,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 선생님 앞에서 하는 것과 실제로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잘할 때 어머니가 뭐라고 아무데나 뭐 해라 그러면 네 그리고 다 딴짓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그거를 너는 말만 그렇게 하고 행동을 그렇게 못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하고 너는 대답을 정말 잘합니다. 근데 행동도 이제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 질문이 아주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한 분만 더. 나 이거 좀 해주면 좋겠다. 또. 잠시만. 무슨 책 가져가세요? 질문. 네. 학부모 상담을 할 때. 네. 아, 연락이 안 되시는구나. 안 되는 분도 있고 너무 자주 연락을 주시는 분도 있다. 연락이 잘 안 되는 분은 좀 조심해야 돼. 왜냐면 사람이 세상하고 자꾸 연락받고 싶지 않을 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그 마음 속에 상당히 우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휴대폰이 아예 없는 엄마도 있어요. 보니까 그런 분들은 세상과 소통하고 싶지 않다는 우울이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또 너무 연락이 많아요. 그 요즘 그런 경우는 더 우울하죠. 왜냐하면 자기의 우울을 풀어낼 방법이 없으니까 SOS 시도하는 그럴 때는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머니 혼자 사는 어머니들이 자기 애를 어떻게 해보질 못하니까 담임한테 다리 못 뚫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해도 안 하면 엄마가 어디에서 기댈 데가 없어.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사람을 하나 살린다 생각하십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휴대폰 번호를 안 알려드리고 이러면 올해 대면이, 비대면이 풀리면서 수학여행 가고 수련회 가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애들한테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연락드려요? 저는 제 옆자리 여성들이 수학여행 데려갔다가 애들이 밤에 짓거리가 나서 콘도에서 베란다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옆으로 옮기다가 그냥 수련의 그 시설 중간 그 펜스가 부서지도록 되어 부서져버려요. 떨어져서 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떡하냐. 비상연락만큼은 꼭 하시고 또 계속 연락 주시면 좀 이따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지만 성의의 거짓말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거짓말 하면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그런 프레임에 우리가 갇혀 살았어요. 오늘 이유는 잊어버려요.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거짓말로 어머니 교육은 아 제가 저녁마다 헬스 가요. 이렇게. 근데 그거를 자꾸 하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서 아, 그 어머니에게도 들지 않고 나에게도 들지 않고 그렇다면 거짓말을 하시는 것이 좋다. 왜? 네, 페이스북에서 말씀드렸고 유튜브 계정도 카톡 알기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낯선 행동 자 요거는 명언권에서 거기에다가 슬래시하고 119 이렇게 적으세요. 낯선 행동 네. 여기 가시면 낯선 행동을 제가 2010년 정도부터 아이들의 낯선 행동을 쭉 연구해가지고 나와있습니다. 물론 이게 책으로도 나와있어요. 도사119 또 송세를 아름다우면서 두 권의 책에도 나와있지만 책 안 구입 안 하셔도 여기서 보시면 아, 특히 여기 제가 신규 선생님들한테 보고 절도 우리 반에 절도 사고 있었다. 우리 반 네, 앞에서 아니면 사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사례 좀. 네, 사례. 네. 저희 반에 고가의 샴푸를 들고 있는 학생이 있었는데 네. 체육 시간 이제 갔다가 이제 들어왔는데 사라졌다. 네. 이게 해충적 그래서 찾았나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그거 하나로 끝났나요? 그 뒤에 또 돈이 없어진 적도 있어요. 아, 돈이 없어진 적도 있어요. 선생님. 그랬어요? 그렇죠. 범인을 잡았네. 네. 근데 징계를 했나요? 선도. 근데 선도를 어느 정도. 그치. 이게 절도가 곤란스러운 건 뭐냐면, 이렇게 징계 수준이 높진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도둑 잡고 나서 더 찜찜해. 걔는 걔대로 찜찜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찜찜해서, 아, 도둑하고 같이 살아야 되네. 이런 거. 네, 또 한 번. 도난, 네. 지갑을 습득했는데, 나를 네. 지갑을 주인을 돌려주지 않고 돈을 꺼내서 지갑을 가지고 그 돈을 자기들이 부지려고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선생님이 알게 될 거라고 진단을 하고, 나중에서야 이제 본인들이 우연히 주어서 지금 가지고 왔다고 꺼놨었는데, 얘네들이 참 취하려고 했던 모습이 CCTV라는 게. 네. 아. 근데 CCTV가 교실에는 없는데 학교에서 그거는 선생님들 우리 메모 좀 해놓으세요. 학교폭력 예방 퀴즈라고 카페에 가셔서 학교폭력 예방 퀴즈라고 검색하시면 제가 2010년부터 학교폭력 예방 퀴즈를 해온 수백 문제를 탑재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만의 이 아이죠. 이 아이는 사실은 지갑 속에 있는 돈을 뺏은 거 있잖아요. 혹은 그냥 바닥에 던져져 있는 5만 원짜리. 야, 내가 착하게 살았더니 뭐 하늘에 있거나 나한테 5만 원을 다 주시네. 그래가지고 그걸 챙겼어. 그게 죄가 되나요, 안 되나요?
어떠세요? 근데 우리 담임은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아. 왜? 옛날 같으면 부모님들이 이런 거 교육해 주셨어요. 남의 돈 그거 길가에 떨어진 거 주는 것도 그 나쁜 행동이야 이렇게 알려주셨어. 그 반드시 파출소에 갖다 줘야 돼.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엄마도 바쁘고 아빠도 바쁘고. 그럼 누가 가르쳐줘야 돼? 담임 선생님 역할 중에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지각이나 뭐 하는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애들이 개념이 없어.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제가 원래는 12년간의 문제를 내려 받으셔서 쭉 한번 보시고서 이제 거기 해답 해설까지 다 다뤄놨어요. 선생님들께서는 뭔가 이상해 그럼 다 검색을 하셔서 그 다음날로 바로 아침에 조회하시는 얘들아 학교 분명히 퀴즈 상품도 있어요. 상품은 예쁜 스티커를 한 장씩 드리게 해서 애들한테 퀴즈를 하십니다. 자, 남의 돈을 훔친 거는 무슨 죄냐? 점유이탈물 무슨 죄? 경남입니다. 누구셔요? 자, 와서 상품 받아요. 네. 자동체다에서 횡령죄예요. 애들은 근데 그걸 모릅니다. 주인이 없으면 세상에 주인 없는 물건이 있겠어요? 그거를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교사가 해야 될 역할이 도대체 어디까지일까? 이런 건 집안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집안에서 못 해주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자꾸만 선생님들이 큰 실수하실 수 있는데 넌 집안에서 도대체 뭘 배웠니? 이 얘기했다가는 네 글자? 무슨 죄? 아 아동학대죠. 그러지 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드리는 첫 번째 선물입니다. 엄하게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 다 범죄 행위거든요. 그냥 당당하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퀴즈를 하다 보면 어떤 애가 선생님하고 눈을 못 맞출 겁니다. 그놈이 바로 누구야? 그런 짓 했군요. 애들을 사전에 파악하실 수 있어요. 선배님인데? 그런데 저기 가보시면 제일 좋은 건 예방이에요. 도난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건 쉬워요. 근데 그게 어떤 룰이 좋냐? 뭐 사우나에 가면 사물함 문을 열면 그 안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상법 제멸조. 누구에게 맡기지 않은 걸 보면 책임진다 했습니다. 요즘은 안 붙여있어요? 아, 옛날에는 붙여있어요.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주인.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여기들 룰을 선생님한테 아침에 저는 휴대폰 가방하고 등려 소지품 두 가지 가방을 들고 갑니다. 봉투 열렬링 그리고 학원품 그런 거 이런 거 그런 거 쓰고 그리고 학원 뭐 간다고 쓰고 2만 원 가지고 이런 거 다 봉투에다 그렇게 하시는 분 이제 도난 사고는 학교도 등기를 해치는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보험으로 이렇게 받아서 아침에 선생님 휴대폰하고 같이 교무실에 한에다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네. 슬래시 119 가시면 저기에 거의 책한 권의 분량이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 하루 한 곡씩만 본다. 보문하면 그 주소색이 바뀌잖아요. 한 하루에 한두 곡씩 보시면 베테랑 교사 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무엇일까 싶은데 네. 그 교권과 관련해서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실제로 교권 사안이 발생을 해도 이게 교권에 따라서 처벌해야 되고 또 학부모 모시고 이런 것들이 사실 행정적으로 쉬운 일은 아닌가 봅니다. 제가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교권 때문에 교권 침해로 지금 그 법령을 새로 뭐 강화하자, 뭐 교원입법을 이런 등등의 논의가 있는데 잘 보세요. 대부분의 학교에 이런 정도의 그 교칙 위반에 대한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교육관의 질서를 물러나게 하는 거. 또 이게 휴대용 전화기를 사용하거나 대부분의 학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을 거부하거나 수업 중 및 태도가 불량한 경우, 또 학교 내 교사의 정당한 기록 및 지시사항에 불순한 태도를 보이고 이런 경우는 특별주의까지 이런 게 있는지 알고 계셨나요? 예. 이제 내일 가셔서 거기다 저기 선생님 보고 좀 메모해 두세요. 과제야 과제. 학교의 선도 규정 혹은 요즘은 이름 바뀌어서 무슨 규정이라고 네, 생활 규정이라고 생활 규정을 교무부장님한테 받으세요. 그 담임선생님 특히 교과 담임선생님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수업과 관련된 것은 이렇게 양식을 선생님이 만드셔야 돼요. 뭐 10분이면 선생님이 만드실 수 있어요. 다시 근데 제목 보세요. 교권이 아니라 무슨 권? 학교권. 요게 신의 한 수다. 왜냐? 지금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자꾸 고민하시는 게 교권과 학생인 거를 대척점에 놓고 자꾸 보시는 거야. 근데 엄밀하게 따져서 교권, 물론 교사의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교권의 큰 의미, 참 의미는 아니죠. 교권이 바로 서야 바로 뭐가 보호돼요? 학생권이 보호돼요. 전남의 전북인가요? 초등학교 학생이 선생님한테 톱을 들고 와서 선생님한테 협박하고 이랬는데 그러면 그게 교권 침해보다 더 심각하고 한 아이가 들어와서 선생님한테 십시대고 톱을 들고 칼을 들고 있으면 가장 큰 게 뭐가 문제인가요? 아이들의 학습권이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더 이상 교실이 아니잖아요. 학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동료 학습권 침해다. 이렇게 제가 신고서 양식을 이렇게 만들어놨을까 하고 요거를 교실에 칠판이 있으면 칠판 오른쪽 옆쪽하고 애들 거울 옆에다가 요거를 붙여놓으세요. 근데 사실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그동안 선생님들이 이걸 몰라. 그리고 처벌 안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처벌을 남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아끼는 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지금 아이들의 낯선 행동은 이 기존의 학생 생활 규정 속에서 거의 90% 이상 커버가 된다. 그거를 선생님들께서 좀 전파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내일 가셔서 선생님들이 많으셔서 우선 주변에 친한 선생님과
말들이 불리고 발은 바가면서 또 생활지도자님 한테도 꼭 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동국의 위원총회 가서 강의를 드렸는데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 대응하면 좋다고 하시는데 한번 살펴봐 주시겠어요? 그럼 생활지도자님께서 이거 괜찮네 이런 건데 전교에도 돌리시겠고 그러면 젊은 친구 또이또이 네? 대화도 어떤가요? 그리고 여기 학습권 침해 사안 저는 이런 것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대부분의 학교 규정에 교사의 지시에 불응한 경우, 그죠? 이게 대부분 학교에서 중학교의 경우에 출석정지가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이런 것을, 이런 것들을 알려서 징계를 받았는데,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또 고민을 하고 있냐면, 아유, 애가 사회봉사 갔다 오더니 더 양양돼요. 전혀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럴 때, 바로 이거. 네, 교사 지시 불이행으로 또 징계 받았는데도 제대로 변화가 없네. 그러면 또 다른 이와 같은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무기력해지지 마세요. 우리에게 고등학교는 한 칸 더 있지. 요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고등학교는? 퇴학이 있잖아요. 근데 아니 출석정지만 해도 제가 출석정지 두 번까지 시켜봤어요. 출석정지 세 번 시켜보십니다. 두 번 시켜보십니다. 출석정지 10일 한 번 시켜보십니다. 네, 어떤 문건으로 시키세요? 고정행위 한 번이죠. 그러면 선생님한테 욕설하는 거. 네, 근데 시발이라고 했나요? 시발 롬이라고 했나요?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리는데 그 제가 폰으로 마이크를 굳이 이걸 또 들고 오는 이유가 뭐냐? 애들이 잠을 푹 자니까 애들이 잠자는데 건드리면 대뜸 뭐라 그래? 그래요. 근데 왜? 제가 명국고등학교에서 생활지도를 할 때 답답해서 뻔한 게 뭐냐면 열 번 중에 세 건이 그거예요. 잠자는 애 건드려가지고. 그 잠자는 애 건드리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대신 이걸 해.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애들이 자기가 어디서 자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누가 건드리면 친구가 그런 자가 이랬단 말이야. 공감하세요? 근데 재밌는 게 애들을 보니까 애들이 그 이후에 대응이 달라져요. 평소에 애들과 선생님과의 사이가 좋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바로 꼴이 내려요. 선생님 죄송해요. 나 시대만 네가 그런 줄 알았잖아. 이렇게 가요. 근데 평소에 애들과 관계가 냉랭했던 선생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애가 뻗대요. 왜? 주변 애들이 자기를 지원해 줄 거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일로는 우리가 교권을 지지 말자. 네. 이제 45분이 되면 자동으로 몸이 정지가 되면 입시 45분이 됐죠? 시작한 지? 그렇죠? 네. 이 몸이 다 뭔가 선생님들도 그러시지? 네, 여기 분위기는 정말 좋은데 약간 어둡잖아요. 쉬는 시간에 나가셔서 또 햇빛을 좀 쬐고 보겠습니다. 네, 1교시 마치겠습니다.